맛있겠다. 어, 맛있겠다. 아니 왜 요리함이 이렇게 되는 거지? 좋아요와 구독, 알람 설정까지. 안 돼, 코코야. 엄마 상 닦아놨는데. 아, 고양이한테도 또 손 씻고 와야 돼. 아,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. 어떻게, 여러분, 안. 콧방을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네. 유하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 오랜만에 돌아온 콧방. 먹고 싶은 게 생겨가지고, 이건 같이 만들어 먹으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몇 개 예전에 한번 사용했던 타코야키 팬, 그리고 재료를 보면 딱 뭘 할지 감이 오실 텐데, 김치, 튀김가루, 식용유 등등등등 있습니다. 오늘 할 거는 겉바속촉 김치전 타코야키가 되겠습니다. 누구표 김치인가요? 사실 김치가 집에 없어가지고 사왔어, 마트에서. 종갓집표입니다, 종갓집표. 오늘 맛있더라. 제 주재료는 김치 넣어주고, 그리고 두 번째 재료인 부침가루. 부침가루, 튀김가루 아무거나 해도 되는 것 같아. 튀김가루 준비했습니다. 김치랑 이렇게 1:1로 준비해 주시고요. 아, 김치를 잘랐어야 되네. 아, 그리고 그 다음에 물 적당히 넣어줍니다. 섞어.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재료에 따라서 오징어나 뭐 참치나 넣으셔도 되는데, 오늘 좀 깔끔하게 먹고 싶어가지고 다른 재료 준비 안 했습니다. 절대 오징어 손질하기 싫어서 안 산 거 아니에요. 이러고 김치가 너무 크면 안 돼. 김치가 너무 안 크면 안 돼서 이렇게 다 잘라줘야 되는데 가위가 왜 안 드냐? 아, 근데 부침가루랑 튀김가루랑 나도 차이가 너무 궁금하더라. 근데 보통 반반으로 하는 집들이 많더라. 부침가루만, 튀김가루만. 자세한 차이를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세요. 맞아, 부침가루가 좀 짜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맞나? 자, 이렇게 해서 불을 켜줍니다. 고양이는 가까이 오면 안 되니까 가이드도 켜줄게요. 고양이 어차피 내려도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그냥 내둘게요.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어. 왜냐면 김치전은 원래 테두리가 맛있잖아. 타코야키는 다 바삭하잖아, 그치? 이렇게 식용유를 너무 많지 않게 전체적으로 슉슉슉슉슉 좀 많이 부은 것 같기도. 절대 불을 쐬면 안 됩니다, 여러분. 이렇게 재료를 싹 올려주세요. 어? 좀 부족한가? 뭐라? 아, 이거 맞아. 여러분, 걱정하지 마세요. 잘 되고 있습니다. 아주 다 지금 성공적이에요, 아주. 저는 옥수수콘을 좋아하니까 옥수수콘을 좀 넣을게요. 이렇게 좀. 양을 옥수수콘으로 채우자. 옥수수콘을 좀 넣을게요. 이만큼 넣고, 여기다가, 이거 하나 더. 치즈피즈. 아, 피자치즈까지 넣어줄게요. 치즈피즈요? 되고 있니? 되고 있니? 아, 이거 뒤집어야지, 이제. 누렁이 닭인가요? 누렁이 안 키워요. 잘 되고 있는? 오, 된다. 비주얼이. 잘 되고 있어, 여러분. 좀 비주얼은 좀 그렇네. 오, 된다.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, 여러분? 이게 하나씩 모아지고 있어. 이 꼬챙이가 진짜 좀 중요하네. 이거 봐. 뭐야? 동글. 이거 봐. 동글해지지. 아니, 자, 여러분. 잘 되고 있는 거라니까. 지금 여러분이 제가 그동안 요리한 것 때문에 걱정이 앞서시는 것 같은데. 어, 맛있겠다. 어, 맛있겠다. 아니 왜 요리함이 이렇게 되는 거지? 건강만 하자 우리 꾼은. 어, 나는 사 먹을 것 같아. 나는 사 먹을 것 같은데. 완전 맛있어 보이네. 우와, 완전 바삭해. 우와. 탱글탱글해. 미쳤다. 어, 방금 늦은
늙은 나이를 늙은 나이로 읽어가지고 진짜 뺨칠 뻔했다. 와, 요즘 좀 예민하네. 나이 먹어가지고 막 그 늦은 나이 막 그 니은 들어가니까 지금 막 사진첨 보고 약간 흠칫했다 흠칫. 와, 이런 거 집에서 가족끼리 연인끼리 앉아가지고 반반 딱 나눈 다음에 야 너 여기서 너가 8개 만들고 내가 여기서 8개 만들게 해가지고 누가 있든가 딱 그런 거 하면서 만들면 얼마나 재밌을까. 혼자서 쓸쓸하게. 그리고 짜잔. 따라라라 따라라라. 자, 여기서 잠깐. 여긴 타코야끼 라볼트 그게 있어야 되지. 내가 그 소스통 살려고 했는데 한 번 쓸 건데 그거 살려니까 너무 아깝더라고. 여기 손가락에다가 조금만 짜가지고 오! 그럴싸한데. 오, 더 그럴싸해졌어. 오늘의 타코야끼 성공장. 진짜 맛있어. 근데 여기다 오징어 같은 거 넣으면 진짜 더 맛있겠다. 내가 치즈를 많이 넣었잖아. 치즈가 약간 치즈 탄 맛 알지? 치즈 탄 맛이랑 김치 탄 맛이랑 내가 좋아하는 옥수수 콘이랑 김치 테두리 맛이야. 김치전 테두리 맛. 그냥 이게 모든 부분이 김치전 테두리 같아. 같다는 소리. 맛있어! 오이시! 이렇게 맛있는 김치전 타코야끼 오늘 해봤는데요. 여러분도 집에서 꼭 해드시길 바랍니다. 집에 길게 하는 거 타코야끼 편 하나 사도 돼. 무조건 사. 옥수수 더 먹자고? 우와, 무지개도 기대되네. 김치야끼보다 더 맛있겠다. 이응지 인정. 안 될 줄 알고 그냥 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굴려져. 그래서 유튜브 올라가는 건 콘치즈란 말인 거죠? 그 유튜브 올라가는 거 이거냐고요? 아, 이게 여러분 이게 더 맛있는데요? 사장님 김치야끼 10개랑 콘치즈야끼 10개 주세요. 진짜 갖다 팔아도 될 것 같아요. 여러분 조금만 개발하면 진짜 너무 맛있는데. 자, 이렇게 오늘 국밥 끝! 잘 먹었습니다.